네, 오늘 또 네 가지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온 기업들 그리고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시설 투자와 투자 계획과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3,648억 원 규모의 LNG선 두 채 대선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서 4,5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LNG 운송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신증권은 최근에 펜오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목표 주가를 9천 원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해상의 운임이 올라서 선박의 임대를 늘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최근 SK하이닉스는요, EUV를 적용한 4세대 D램을 양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 생산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전 이 세대의 제품에 대비해서 생산성이 약 25% 향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FN 가이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가량 늘 때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170% 늘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요, SK하이닉스 하반기 실적 개선에 주가의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언급을 내놓았고 또 한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 현재 주가 빼고는 모든 것이 좋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LG화학인데요. 지난달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와 함께 주가가 65만 원 선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80만 원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어제 3대 신성장 산업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라는 각오까지 함께 밝힌 상황인데요. 인수합병과 조인트 벤처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벤처에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배터리 분리막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시총 2위권에 완전히 자리를 굳혔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도 좋지만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기관이 6거래 연속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터널 리턴과 이 걸그룹 에스파가 콜라보한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이터널 리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계정을 지원해서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라는 코멘트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카카오 게임즈는 이 플랫폼 회사입니다. 자체 게임 개발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